GTA5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도 호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쳐올 수가 있어요. 제가 바로 강도를 불러볼 거예요. 연락처 라마 얘한테 전화를 걸어요. 강도 호출 $1,000 이걸 누르시고요. 원하시는 플레이어를 골라줍니다. 체크. 강도를 고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곧 초코님을 덮칠 것입니다. 자 이제 저의 강도가 올 거예요. 왔다 강도 뭐였지? 뭐야? 어? 아니 잠깐 가만 있어봐. 잡아요. 아니 이렇게 빨리 온다고? 아 $10,000? 오마이갓? $10,000가 뭐였죠? 강도를 다시 불러볼게요. 아 강도 호출 쿨타임이 있네요. 대략 한 9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. 저기 나무 봤죠 방금? 여기에서 강도가 스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뛰어옵니다 이렇게. 아 이 친구 모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구만. 보시면은 머리가 살짝 벗겨져 있고요. 아니 많이 벗겨져 있고 뒤쪽에 여기 스크래치.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있고 그냥 딱 봐도 수상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전속력으로 뛰어가요 저한테. 온다 여기서 스탑. 그리고 가까이가서 제 캐릭터를 톡 쳐요. 그러면 제가 넘어집니다. 그리고 바로 도망가요 이렇게. 이것이 바로 도망가는 강도의 표정. 이때쯤 제가 $3,000를 뺏겼어요. 그리고 멀리 도망가요. 그렇다면 미션 클리어. 여러분들 강도 같은 경우는 현금을 탈취한다고 알고 있거든요. 현금을 전부 다 통장에 넣어볼게요. 제가 현금이 $0인 상태에서 강도를 당해볼게요. 그렇다면 뭘 뺏어가는지 보겠습니다. 강도 온다 날 때려. 아잇 잡읍시다. 강도 잡아. 얌마 발사 성공. 발사.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랑은 다른 사람. 간다 강도가 따라간다 이 사람 강도죠. 야 이 나쁜 사람아. 강도가 따라온다. 문박스님이 강도를 당해 $10,000를 빼앗겼습니다. 강도를 처치하고 그 돈을 뺏으시오. $10,000입니다 빨리 드세요 이거. 아니 제가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번 강도를 당했던 사람은 강도를 또 안 당해요. 쿨타임이 있어요. 잠시만요 제가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볼게요. 어, 지금 전 재산 인출했어요. $4,600,000. 자 여러분들 저한테 강도로 부르세요. 아 강도다 이런 젠장. 내 통장. 아 물론 농담이고요. 플레이어입니다. 저 사람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강도 겁니다. 쟤요? 얘야 도망가 오지마 임마. 강도다 빨리 도망쳐. 강도 저 친구한테 가까이 오면은 이 460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어. 아들 어 지금 강도가 4명? 아니 우리 팀이죠? 아 진짜 잘 뛰는데? 차에 타 그렇다면 과연? 왜 도망가? 아니 차에 타면 도망가는데? 일단 제압합시다. 안돼 강도가 죽었어 이런 젠장. 온다. 젠장! 어 통장에서 지금 돈이 뺏겼는데 $10,000만 뺏겼어요. 잡아 이 나쁜 사람 같으시라고? 그리고 근처에 제 돈이 있을 거예요. 가까이 오시면은 $10,000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저거너트도 강도를 당할까요?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강도 온다 여기 있다 강도. 과연? 아 저거너트가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야마 도망가지마 임마. 아니 저거너트가 한 번에 넘어진다고? 말도 안 돼. 이번에는 강도를 부르고서 편의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편의점 지각 총 겨너. 이 상태로 강도 갔는데? 아 더블 강도다! 아 네 더블 강도다 이런 제작! 아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강도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 지금 이제 지훈님한테 강도 걸었고요. 앉아! 강도가 온지 보겠습니다. 강도 왔다! 아 지금 머리 잘라야 되는데? 기다리세요 강도! 아 지금 여기 강도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머리 자르는 사람은 못 건드리죠? 어 뭐야 안돼. 하지만 강도에 가까이 가면은 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들 아무한테나 강도를 불러보겠습니다. 강도 출. 강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받았습니다. 아 저도 안돼요. 모든 연락책 서비스는 1대1만 가능한다고 해요. 끝. 뭐야 어? 옵투를 타려고? 제가 지금 B클래스 깽브루터라는 자동차를 불렀는데 여기다가 강도를 납치할 거예요. 나 샷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잠시만요 문 닫아. 이제 이동수단. 어잇 안돼! 여러분들 납치를 하려다가 강도가 죽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돼! 그는 좋은 강도였어요. 여러분들 이번에는 강도를 부르고서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강도가 따라온다! 자 강도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헤엄 잘 쳐요. 요트까지 드래그레이스! 뭐 돌아간다고? 저 강도씨 이쪽이에요 이쪽. 아 강도가 죽었고요. 이런 쓸모없는 강도 같으라고.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신발 가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구두 파는 곳이 있거든요. 자 공기님 도망칩시다. 이제 들어가세요 공기님! 들어가! 빨리 공기님 들어가세요! 자 그렇다면은 강도도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야 강도 갑자기 걸어다니죠? 어? 아 자연스럽게 방으로 가셨는데? 아니.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 아유 잘 뛰네 아주 그냥.